감태나 팔에는 눈발이 날릴 정도로 시리고 추운 날에만 생장을 해요. 눈발이 막 날리는 그 갯벌이 물이 쫙 빠지고 나면 초록으로 뒤덮이는 장관이 일어나거든요. 한겨울에 눈이 내릴 때만 얻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식재료예요. 한물은 약 같은 걸 안 주고 그대로 자연으로 그렇게 기른 거라 보드라울 때는 아주 말도 보드라웠고 맛있어. 머리카락 같아 그럴 때는. 우리는 그냥 파래지 담아 먹는 걸 제일 좋아하라 그래. 그 액젓 좀 넣고 쪽파 송송송송 썰어 넣고 뭉치면 돼요. 보드라울 때는 완전히 맛있어. 파래야 자체에서 향이 좋아. 한 20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는 우리는 고무장갑 끼고 손으로 뜯고 그렇게 채취를 하겠어요. 겨울에는 또 손도 시렵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죠. 지금까지 왔으니까 파래는 이제 평생 하는 직업이 되죠. 저는 하도마을 최병하입니다. 배로 채취를 해보면 뭐 많이 할 때는 뭐 한 150개도 주고 기본적으로 100개씩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뻘이 좋으니까 뻘이 이렇게 이 모래밭이 아니고 짐벌이기 때문에 서식이 좀 잘 된다고 봐야지. 어렸을 때도 보면은 파래지도도 담고 우리들 이제 그 매생이까지 국길에서도 먹고 부침개 먹고 또 이제 고기 꾸대기 이 짝대기에다 해서 된장 말라가지고 구워서 또 그렇게서도 먹고 그런 것이 지금도 선하지요 뭐 먹는 것이. 파래를 이제 이렇게 갖고만 이렇게 문대야 돼. 그냥 한라는 식으면 안 돼. 빨간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식어야 돼. 또 이렇게 건져 갖고 또 한 벌 또 문대 갖고 또 물을 해갖고 또 건져 갖고 또 이렇게 문지고 잡고 그렇게. 덜 식으면 안 맛있어. 빠락빠락 식으기를 잘해. 우리는 그냥 파래지 담아 먹는 걸 제일 좋아하라 그래. 보드라울 때는 완전히 맛있어요, 담아놓으면 아주. 파래지는 담을 때 무조건 액젓으로 해야 딴 걸 넣으면 맛이 없어. 뭐 별거 안 넣어요. 쪽파 송송송송 썰어 넣고, 풋고추 땡쳐도 좋고, 썰어 넣고, 그래갖고 뭉치면 돼요. 그냥 신선하게 파래 그 자체로 그냥 담아가지고 먹지. 그래도 맛있어. 파래 자체가. 그 보드라울 때 담아갖고 이렇게 봉다리에서 조금씩 싸갖고 냉동이다 차박차박차박 이렇게 냉동을 시켜. 그럼 항상 그 향이 있어. 그렇게 해갖고 먹어요. 원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뭐 굳이 뭐 다른 양념 하지 않고 그냥 간장만으로도 충분히 숙성되면 거기서 맛을 충분히 다 내주는 거예요. 과하게 조리를 하지 않고 원식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그대로 살려서 정말 식재료 본연의 맛 그대로를 살리는 조리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맛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될 만한 맛이 아니거든요. 아주 말도 보드라웠고 맛있어. 머리카락 같아 그럴 때는. 평생 먹어도 맛있어. 평생 먹어도. 맛있다. 맛있어. 우리 근영이 장님 솜씨가 좋은데 더 맛있네. 이거 맛있네. 꺼려. 맛있어. 맛있어 올라. 부침도 맛있고. 우리는 훨씬 더 좋아.
동이 반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해, 동해, 남해가 분명하게 갈려요. 나로도 쪽이 호쪽류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요. 남쪽에서는 매생이하고 감태가 많이 생산이 되고요. 뭐 서쪽에서는 미역이라든가 다시마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바다에 사는 해조류라고 해서 햇볕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햇볕을 충분히 받을수록 영양 성분이 훨씬 더 높아지고 향과 맛이 깊어져요. 감태는 조금의 약간의 오염원만 있어도 생장을 못해요.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고흥 앞바다에 있는 그 감태나 매생이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감태나 매생이는 눈발이 날릴 정도로 시리고 추운 날에만 생장을 해요. 물이 쫙 빠지고 나면 초록으로 뒤덮이는 장관이 일어나거든요. 한겨울에 눈이 내릴 때만 얻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식재료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30년간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제 주로 그때는 감태 장사들이 하문선 배를 타고 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전부 수출로, 외국 수출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여기서 감태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안 먹어본 사람 몰라. 먹어본 사람들은 이제 자꾸 계속 먹게 돼. 이철이 끝나버리면 없어. 이것이 음력으로 2월달까지 나와. 그러니까 1년 내에 보관을 해놓고 저장해놓고 먹지. 우리들 김장 김치 모양은 똑같아. 감태는 해가지고 간장에다가 이렇게 중물로 가지고 그냥 김치식으로 우리들은 먹었어요. 간장 해가지고 막 주물러 해야 돼. 볶음 이렇게 나오도록까지. 그래야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삭훈 다음에 그냥 고춧가루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 안 하고 참기름 깨소고 해가지고 그냥 드셔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식사 때마다 우리는 그걸 먹지요. 아까 그 김치를 해가지고. 아침, 저녁, 점심 그거 없으면 밥 안 먹어요. 이 감태의 맛이 쌉싸름하고 약간의 떫은 맛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맛이에요. 고급스러우면서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될 만한 맛이 아니거든요. 영양에서도 굉장히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한 식재료입니다. 여기서는 감태 없으면 반찬 뭐 없어. 별채를 먹고 또 이만큼 이만큼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1년 먹어. 바다에서 나온 건 다 좋아요. 뭐 이거 다 멀고 먹어야 돼. 1년에 파내 먹지. 그렇게 다 건강한 것 같아. 청정 바다에서 나는 거 이거 좋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크잖아요. 물에서. 그리고 우리 고흥파리가 제일 맛있대요. 고흥은 갯것을 빼고는 밥상이 안 차려지죠.
집집마다 아니면 백반집 가보면 거의 해조류가 주류를 이루고 몇 가지 없어요. 육지에서 나는 거는. 그 정도로 해조류가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처럼 중요한 먹거리입니다.